Action!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부님이 이제 500인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신생리지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부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찍으면서 책을 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크라우디 펀딩 방식으로 이제 책을 내는데, 미리 이제 펀딩 받는 사람들한테 펀딩을 받는 거죠. 펀딩을 받으면서 책은 10만원짜리 책이에요. 되게 최고급으로 뽑을 거라서. 그래서 미리 펀딩을 받을 거고, 그 펀딩을 참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특전으로 사부님이 하루에 3명씩 사부님과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 오시면 되지 그러면. 아 그래서 뭐. 네, 국내에서는 이제 하고 국내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국외로 갈 겁니다. 그런 이제 국내 프로젝트는 신택리지고요. 국외 프로젝트는 마젤란이에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마젤란입니다. 마젤란 가칭 프로젝트 이름은 마젤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으실 거고, 국내에서는 제주도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서 사진을 찍는데, 우리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그 선착순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가시면 돼요. 스텝이니까. 근데 이제 일반 그 우리 수업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선착순으로 하루에 세 명만 그 장소에 가서 사부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또 크리틱도 해주고 크리틱도 하고 사부님이 그 보정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해외이지만 제주도 계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시간 되는 대로 뭐 일정 며칠 동안 올라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제주도 갈 거니까 그때 제주도 갈 때 저희가 그 좀 자문을 좀 구할 테니까 좋은데 좀 소개시켜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예, 12분 됐으니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 바꿔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다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습니까? 건강한 모습들이세요. 보기 좋아요. 전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전시 오픈식 해놓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다가 제가 거기 우리 10시부터잖아요. 거기서는 한 8시 반에는 나와야지 제 집까지 택시 타고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얼른 나왔어요. 근데 8시 반인 줄 알고 나왔는데 7시 반이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가졌습니다. 술도 먹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술도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택시 운전수가 이야 이렇게 길이 머네요 그러면서 내려줬어요. 오늘 전시한 걸 잠시 보여드리면 네. 전시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밥 먹은 사진이고 친구들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네. 친구들이 왔어. 우리 송영 선생은 눈 감았네요. 왔던 손님들 몇 사람 안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분포 제가 일부러 홍보를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오라고 문자를 날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일치하지 않고 이제 페이스북에만 올려놨어요. 이제 아마 신문에서 아마 또 언론에서 또 홍보를 해주면 그때 많이 오겠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와도 민폐일 것 같아서 조심했습니다. 제가 맨날 전화기 들고 있는 제가 폰 중독이에요. 폰 중독. 전시 보고 계신 분. 이거 뭐 이렇게 지금 찍혔나? 보이시죠? 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니까 이따가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제 작품들. 네. 가격 궁금하죠?
예.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요 크기가 500만 원이고요. 네. 500만 원. 요 크기가 작은 게 100만 원. 어, 어디였나? 요 크기는 300만 원. 500, 30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오늘 하여튼 뭐 큰 것도 몇 점 팔고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를 어떻게 견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거기에 전시장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포스터고요. 제가 냈던 책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너무 많이 갖다 놔봐야 그래서 몇 권만 갖다 놨고요. 여기는 이제 동경은 따뜻한 겨울, 도쿄와 아따따까이 후회하는 옛날에 아사히 카메라에 제가 89년도 5월호에 실렸었어요. 똑같은 89년도 9월호에 일본 카메라, 미홍 카메라 하는 데다 동급생이라는 작업을 같이, 연애에 같이 했어요, 제가. 제가 또 작업을 몰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여기에는 동경은 따뜻한 겨울, 여기는 동급생.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을 30년 만에 찾아가서 촬영을 한 거죠. 동기 동창을 이제 졸업한 지 10년 만에 찾아갔나? 그래서 제가 30살 때 이걸 촬영을 했어요. 60이 되면 또 이 친구들 찾아서 촬영한다 그랬는데 요새 바빠서 못하는데 아무튼 이 작업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90 되면 한 번 더 하고. 좀 재밌는 작품이 되겠죠. 여기 작품이 있고, 제 이제 밀착이나 옛날에 필름들 대단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저 카메라는 사모님 거예요? 요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아, 니콘. 니콘 FM 또 샷다박스가 3번 나갔어요. 3번 망가졌어요. 그만큼 사진을 많이 찍었던 거죠. 네. 아니, 몇 개나, 몇 장 찍으면 저거 나가요? 샷다박스가? 저거 10만 카트 못 찍을걸요? 한 10만 카트 정도 나갈걸요? 요새? 30만 카트 많이 찍은 거예요? 예? 네? 아, 30만 카트를 찍은 거예요, 보통? 그러면? 그럼 그 정도 되겠죠. 와, 필름 값이 얼마야, 도대체. 와. 그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짜리 작품들이 이렇게 들려있고 그게 이제 좀 순수해 보이죠 사진이 예, 보면 아마 순수해 보일 거예요. 야,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순수하게 찍는 시절. 지금은 테크닉이 늘고 안목이 늘어서 뭐라 그럴까 제 성질머리 이런 것도 다 나오지만 그때는 성질머리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죠. 사람이 있으면 사람 크기가 어떻게 좀 비교되죠. 그게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시를 또 할 거고 아마 대전에서도 전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서울에서 김용석 총무가 또 한 점, 대전에서 김용석 총무가 한 점, 술값 다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나이 거 와 사자 뭐. 원래 총무나 스태프들한테는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작가님께서. 좋아요. 여기까지 오늘 전시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 같은 허수아비, 허수아비 같은 사람의 하루. 제목이 선생님 너무 길어요. 고경민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일체 유심조 고경민 선생님. 일체 유심전이에요, 선생님. 일체 유심조가 어딨어요, 일체 유심조가. 일체 유심전. 고객님 선생님 마이크 켜셨어요? 네. 네. 일체 유심조가 어딨어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전이야, 전. 돈전자. 네. 네. 불기자심, 눈을 떴다, 살아있구나. 오늘은 어떤 세상을 마주하려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낯선 세계, 낯선을 이겨내는 길은 끝임없이 걷는 것. 그게 마지막 머무는 공간은 판도라의 상자 트멍이구려. 트멍이 뭐예요, 선생님? 사이입니다. 사이. 아, 사이, 갭. 네. 아, 지수합풍공식. 지수합풍공식이라.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죠. 불교 용어들을 좀 배워볼 만해요. 특히 인식론에 관계되는 것은 불교를 공부하면 완전히 폭이 커집니다. 넓어지고.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불교 책을 많이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불교 사진을 많이 찍고. 예배당에서 일 안 줘요. 불교, 저의 스님들이 저한테 일 많이 주지. 목사님들이 일 안 줘.
그의 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또 체질이 그렇더라고. 오래된 젊은 데가 사진 찍는 게 많이 편하지. 예전에 찍는 건 좀 그래요. 이 사진은, 우리 선생님은 이제 보이는 대로 찍는다, 그죠? 보이는 대로. 도인의 사진이라고 그래요. 고경민 선생님. 아, 도인인 네. 대로 찍는 걸 도인의 사진이라고 그래요. 산은 네. 산이요, 물은 물이도 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도인의 경지에 이런 사진을 찍어요, 이런 사진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이 같은 사진이야. 아이 같은 사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 같지 않고 또 세상 때가 묻으면 어떻게 찍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이제 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대로 찍지 않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누구 마이크를 자꾸 딱딱거려요. 어느 분 마이크인가? 마이크 안 끄시면 끄세요. 고경민 선생님만 지금 마이크 끄세요. 네, 그 남묘 호랑계교가 일본에 속하는 불교죠. 흥행하는 불교. 네. 그게 최고 이제 어르신이 한국에 가서 전시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정쯤 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종정. 그 어른이 전시를 하는데, 네, 그 관계자들이 저보고 전시장에 오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 보러 오라고. 제가 전시를 보러 갔어요. 그래 갔더니 이제 동백꽃은 동백꽃대로 먹는 사진, 꽃사진이 참 많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느 분 마이크예요? 마이크 조금 신경 쓰세요. 여러분 마이크 키신 분들.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도인을 이렇게 찍나 보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선생님 그 저기 뭐 식물 도감 책 있죠? 네. 식물 도감에 보면 동백꽃 이렇게 생겼어, 백합꽃 이렇게 생겼어, 목련꽃 이렇게 생겼어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의 경계는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 이해되시죠? 네. 근데 영화라, 우리가 만든 영화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막 쭉 흘러다가 보여주면 우리가 감동 잘 안 먹잖아요.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꾸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꾸미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돼. 일반 네. 중생을 위해서는. 도인들끼리는 통해. 나는 고경민 선생님의 뜻을 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도인들끼리 보는 사진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하려면 빛을 활용하셔야 돼. 빛. 네, 빛. 빛이, 네, 빛이 있는. 지금 선생님 보시면 빛이 들어와 있는 부분과 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절묘하게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빛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를 다루는 기능은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네. 선생님 전화기로 찍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 전화기로 찍은 것 같은데?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아, 카메라 찍었어요? 어떻게 네. 파노라마 다 찍혀서 이렇게 잘랐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드라마틱한 사진을 찍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잠깐만요.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전시장에서 전시한 사진 중에 한 장이네요. 전시한 사진 중에. 근데 이 어머니하고 딸 아이는 뭔가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는 뭐 딴 것들 다 보고 있어요. 아가야는 뭐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뭔가에 몰두했는데 이 양반은 자신의 세계에 몰두해 있어요. 뭘 가자를 하나 들고, 풍선을 들고. 그렇죠? 네. 여기가 한 세계가 있고, 여기에도 한 세계가 있고, 그, 저기 시선이 다른 데를 몰리고 집중하게 만드는 가운데 자신에게 몰두하는 세계에 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세계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찍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듯이, 선생님은 이걸 보고 뭘 느꼈는지 난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느낀 것을 글로 표현하라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있는,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우리가 감동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써요? 드라마틱하게 쓰잖아요. 글을.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그렇게 보는 눈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윤희 선생님. 이제 예순이 되니 뒤돌아보는 시간이 허락된다. 인생은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빙귀수 어림이 물로 돌아가 온 하늘과 바다에 빡 찰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지혜로운 자는 춤추고 노래한다니 소박하지만 숨 쉴 수 있는 지금은 내가 참 좋구나. 대단히 이 정윤희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 같아요. 그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포커스 맞추고 사진기를 다루면 포커스를 맞추는 것과 손을 들지 않는 것은 기본이에요, 선생님. 기본 중에 기본. 네. 카메라를 좀 잘 지고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아, 오클랜드요.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 내가 뉴질랜드 가서 가르쳐 5분 만에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말로는 한 시간을 떠들어도 안 돼. 옆에서 가르쳐 주면 한 3분 만에 터득해요. 그래서 다음에 오클랜드로 꼭 초대하세요. 우리 저기 김용석 총무하고 갈게요. 아, 네.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비행기 싹은 저희가 내일 형편이 돼요. 오늘 작품도 네. 팔았거니와. 네. 카메라를 쥐고 찍으실 때 예. 카메라를 끌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포커스 잠시 제 얼굴 보이죠, 여러분? 제 지금 얼굴 보이죠? 제가 카메라를 끄고 네. 잠시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대체로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안경을 끼신 분들이 좀 찍히기가 불편해요. 여성분들이 화장하시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렇게 얼굴에 밀착하는 거를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고 요 정도 이렇게 되고 찍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 카메라에 이 고무단추 있죠? 네. 요게 눈썹에 딱 대이도록 하셔야 돼요. 안경 네. 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딱 대여도 다 보여요, 안에, 파인더가. 예. 그러면 얼굴하고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카메라가 잘 안 흔들립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카메라를 예. 대충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고만 찍으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얼굴에 어느 편이나 붙여야 돼요. 손을 카메라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예. 이쪽이 뺨에 붙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네. 눈 보입니까? 네, 보여요.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얼굴에 밀착할 수 있는 데까지 밀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몸은 이렇게 떨지 않잖아요. 손은 밀착 떨고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김용수 총무님 알겠습니까? 예, 전 처음 들었습니다, 사부님. 이런 강의를. 아니, 이거 해외 강의잖아, 해외 강의. 해외.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는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수업에 카메라를 들고 오신 적도 없고요. 예. 김수경 선생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제가 어떻게 카메라를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보셨어요, 영상? 네, 봤습니다. 아, 나 뭐 저는... 메모하시는 것 같아서 못 보신 것 같은 줄 알고. 네. 메모보다 아니요, 지금 강의를 적고 있어요. 메모하고 있어요. 메모보다 그냥 보세요. 제가 같은 말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붙여라. 몸에 붙여라. 메모는, 얼굴에 붙여라. 메모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됐어요. 카메라를, 이게 샷다가 있어요. 샷다 보여줘, 선생님들. 그러면 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잖아요. 하나, 둘, 셋. 그죠? 망치질을 해요. 망치질 하시면 안 돼요. 제 사타 누르는 거 보세요. 손가락 보세요. 사타 소리 들릴 거예요. 손가락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이거 움직인다는 사람은 귀신이에요. 내 손가락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그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보시면. 네. 그죠? 이렇게 정교하게 찍으셔야 돼요. 정교하게 찍어야 선생님들의 사진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네. 네, 김영석 총무님, 이 말도 또 오늘 처음 듣죠? 옛날에 리콘 강의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아, 예. 그거 제가 했잖아요. 자, 그럼 또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제 노트북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공부를 하면서 세팅을 새로 했어요. 방송용으로.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세세한 얘기를 선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조금 더 뭐 문제 생기면 또 계속 카메라를 세팅해가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떨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 방은 정말 칭찬을 많이 받는다. 자, 물속 풍경. 우리 권형철 선생님, 피로건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정말 사진이 철학적이고 아주 미술적인 느낌이 있어요. 나이가 70세 중반을 넘어가니 이제는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 흘러간 세월을 반추하노라면 아쉬움만 남고 때때로 쓸쓸함이 엄습할 때가 있다. 그런 날 물빛 좋은 호수나 깊은 산속 계곡물을 찾아가면 거기 색깔 좋은 물속 세상이 있다. 물속을 들여다보며 안주의 세계에 나를 맡긴다. 내가 가장 나인 시간이다. 그 사진, 마음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다. 그 마음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다면 오죽이냐 좋으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괜찮은 느낌이에요. 이거 이제 이런 사진 찍으실 때 선생님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어요.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서 선생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진이거든요. 이거 뭐야? 왜 또 안 와, 이게? 이게 제대로 된 도큐멘트가 아니라고 오지를 못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쓰자. JPG 이미지스. 이거 이렇게 되면 JPG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JPG 이미지스. 이거 안 돼. 왜 그러지? JPG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JPG 이미지스라고 하는 다른 파일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장자를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확장자 이름을 안 바꿔주네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장하실 때 밑에 JPG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 내 끝나 봐. 안 끝나? 하나 더 하셨어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미지 저장하실 때요. 원본 저장하기가 있어야 하단에 왼쪽 하단에 그거 원본을 일단 저장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 판을 지워버렸나 봐요. 그래서 리버리 하고 있네요. 물속 풍경. 이 사진을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맞잖아요? 원본 저장하기. 어디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원본 저장하기 사진이에요.
자기 네, 네. 원본 저장하기, 원자 저장 하나. 네, PC. PC 저장. 네, PC. JPG. JPG로 됐네. 이거를 내가 보내야 돼, 내한테로 보내야 돼. 아니, 지금 보낼 필요 없고요. 연결 프로그램, 사부님. 아, 가만 있어요. 네. 나도 나 마음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예. 저도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선생님. 숨기기. 자, 선생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네. 가장 여기가 핵심적인 곳이 어딜까요, 선생님? 이 그림의 핵심적인 곳. 권행수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아, 예, 예. 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나무가 많고 그죠? 여기는 나뭇잎이 예, 예. 있고 여기는 꽃가루인지 뭔지 모르지만 떠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저기 인기가 떠가는 거예요, 여기. 인기? 예예. 예. 그 위에 이렇게 물 위에 있는 그 인기. 아, 인기. 예. 네, 그러면 제가 힘들었던 게 그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인기를 표현을 잘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좀 제가 잘 네.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보세요, 선생님.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림이 됐잖아요. 마이크 좀 정리하세요. 있기 때문에 그림이 됐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있기를 중심으로 작품을 하셔야 돼요. 한번 잘라볼까요? 훨씬 다른 그림 나오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나무도 보여주고, 나뭇잎도 보여주고, 이끼도 보여주고. 근데 이거를, 이끼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이끼 때문에 이걸 찍으신 것 같아요. 무슨, 그 배경이.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끼가 마음에 들어서 찍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끼, 지금 내 마음을 끄는 거는 이끼구나. 그럼 이끼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그림이 되잖아요. 그 잎이 넘어도 예. 나뭇잎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거죠. 가을이 보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예, 선생님의 마음을 끈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진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내 마음을 끈 것이 뭐지 하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 저게 내 마음을 끌었구나. 그걸 찍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넣고 도움이 안 된다면 다 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돌하고 돌에 비친 것들이잖아요. 물에 비친 것들. 이것도 선생님 보시면 요 바위나 이 바위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네. PC 저장.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포토샵에다가 불러와서 자,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게 잘 들어보세요. 이 바위들은 지금 허옇게 날랐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돌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돌들과 거기에 비춰지고 있는 나무들의 세계 여기에 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다 보이는데 이것과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본 것만 찍어 오시는 거예요. 본 것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보이는 대로 찍은 거고요. 보이는 대로. 이건 본 것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말을 자주 쓰는데 보이는 것을 찍지 말고
선생님이 본 것을 찍어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뒷거리 가다가 무슨 찐빵집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찐빵 냄새가 나잖아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코에 들어오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맡고 싶어하는 향기를 찾아갈 때 그 향기를 찾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타겟을 분명히 찍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식의 훈련을 하셔야만 좋은 사진을 건져올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되게 재밌어요. 사진. 이 사진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찍으신 것 같아요. 물결 안에 있는 떨어진 꽃잎들, 나뭇잎들, 이거는 부수적인 잡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이 사진은 재밌어요. 이 사진은. 이 사진은 돌과, 이게 또 특히 돌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젖어 있지 않고 돌이 다 말라 있거나 햇빛이 강렬한 날이면 돌은 다 하얗게 찍혀요.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분위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물이 또 돌들이 다 젖어 있네요. 다행히. 좀 어둡고 검은 돌에. 이런 그림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것도 선생님이 찍고 싶어 하는 걸 명확하게 찍으셨어요. 그래서 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산만하지 않다는 거죠. 산만하지 않다. 아, 선생님이 찍고 싶은 건 뭐구나. 이것도, 민물 거북이를 다 넣지 않고 일부분만 찍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민물 거북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유를 찾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나 선생님, 마이크 좀 켜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 움직임 없이 갇혀 있는 말. 파리들이 죽어 나가는 곳에서 끊임없는 날개짓으로 문밖을 나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 갇혀 있는 말이 될 것인가? 자유로운 나비가 될 것인가? 나의 날개짓은 무엇인가? 말들을 보여줬어요. 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말들이군요. 선생님이 생각은 많이 하셨어요.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가 아니고. 자, 선생님 보세요. 아무 움직임 없이 갇혀있는 말. 파리들이 죽어나가는 곳에서 끊임없는 날개짓으로 문밖을 나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 갇혀있는 말이 될 것인가? 자유로운 나비가 될 것인가? 나의 날개짓은 무엇인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 내가 말이냐, 내 인생의 말과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날아가는 나비의 인생이냐,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네. 사진 영상은 그것과 좀 달라요. 글하고 상태가 좀 달라요. 글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쓰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진은, 말들이 있어. 말들이, 예쁜 말이냐? 아주 근사하게 생겼다. 이 자식 근사하게 생겼네. 그리고 나비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유추해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근데 마구간에 말들이 어두운데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이제 말들이 있다고 쳐요. 네. 아주 조명 하나밖에 없는 어두운 방에. 그래서 말의 눈을 크로즈업 했어요. 말 눈이 크로즈업 돼 있어요, 여기에. 네네. 그리고 마구간에, 어두운 마구간에 말의 뒷꽁무니만 이렇게 보인다고 쳐요. 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말이 끈에 묶여 있잖아요, 목줄에. 네. 그죠? 묶여 있는 끈을 또 찍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말 발굽을 찍었어요. 말 발굽 쇠로 돼 있잖아요. 네. 링 박아놓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홀홀 날아가는 나비를 딱 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렇게 갇혀 사는 말, 영예로운 말보다 차라리 나비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말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등장을 하고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비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떤 상황을 표현하실 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선생님의 생각을 나비와 말 속에다가 가둬 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사진을 공부해 가시면서 하는 네. 방법이 그냥 터득은 안 돼요. 살살 천천히 함께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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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느 분이 윤이나 선생님입니다. 아, 선생님, 윤이나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저 제주도에 살아요. 무사? 제주도요. 무사, 제주? 네네, 제주도. 아, 제주 사시는구나. 아, 제주도 선생님들이 몇 분 들어오셨네요. 조경백 선생님도 제주도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가봐요. 김용수 총무님. 김용수 총무님. 네. 제가 오늘 그 전시 오픈을 하고 오니까 아주 강의가 아주 부드럽죠? 예, 맞습니다. 작품을 많이 파셨나봐요. 아, 작품 조금 팔았어요. 자, 김수경 선생님 보실까요? 김수경 선생님은 마이크 좀 온 해보실래요? 김수경 선생님 어디 계시나? 수경 선생님 마이크 온 하셨습니까? 마이크 온 하세요,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김수경 선생님. 오케이, 좋아요. 김수경 선생님 어디 사세요? 저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아, 그거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데, 캘리포니아. 일본 사람들은요, 캘리포니아를요, 캘리포니아 이렇게 발음해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제가 맨날 일본에서 놀러 가서 이제 일본 애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캘리포니아. 딱 그러면요, 얘들이 귀가 어두워서 제가 진짜 캘리포니아에서 온 줄 알아요. 일본인데 재미교포인 줄 아는 거예요. 되게 웃었어요. 캘리포니아 어디예요, 선생님? 아, 저기 남가주라고 해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 남쪽 네네. 디즈니랜드 있는 데서 멀지 않습니다. 샌디에고하고 가까워요? 네, 거기서 샌디에고에서 1시간 북쪽입니다. 아, 1시간 북쪽. 제가 지난번에 샌디에고 가서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네. 샌디에고 가서 제가 이런 사진을 찍었답니다. 오늘은 왠지 김홍이가 되게 여유롭고 이렇게 시간을 안 쫓기고 이랬겠네요. 벌써 10시가 됐네. 아니야, 요거 샌디에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선생님 샌디에고 가보셨죠? 그럼요. 그게 항공모함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항공모함 옆에 이거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키스하던 병사와 간호사의 사진이 아, 그 사진을 엄청나게 큰 동사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찍었어요, 제가. 자, 선생님, 이거 한번 볼까요?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는 김에 오늘 심도 있는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불러서요.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을 예, 사진만 딱 빠내겠습니다, 선생님. 사진만 선생님 사진을 보기 전에 사진만 땄어요.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찍었으면 어떻게 찍었을까?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찍었는지? 지금 이 사진도 나쁜 사진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만큼 공간을 비워놨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넓게 비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진이 이렇게 비어 보이지 않을까? 비워져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 사람, 두 사람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이 끝을 향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끝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시선을 확장시켜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어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구름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 보고 찍으라 그러면 이거 화면 딱 중간에 넣어. 화면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찍겠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비워놓고 찍었을까요? 선생님, 질문이에요. 수경 선생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사모님의 생각을 제가 감히 어찌 알겠어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캘리포니아 난가주까지 입혀진 거야? 사모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난가주까지 벌써 이렇게 전달이 된 거야? 이게 제가 이렇게 이걸 찍으면서 이제 이 사진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 영상을 딱 보는, 이 동상을 보는 순간에, 이야, 저 동상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전쟁이라 하기에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죠? 이 사진이 실제는, 병사와 간호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연출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네. 전쟁도 연출이고 사랑하는 것부터 연출이고 이렇게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특히 이렇게 비워놓으면 그림도 되고 해서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순식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훈련들을 선생님이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냥 지나쳐 가다가 무심코 만난 사람들. 그 모습에서 그들의 알 수 없는 삶이 보인다. 무엇을 바라며 오늘도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지. 네. 선생님, 이거 약간 망원렌즈를 찍으셨어, 그죠? 네. 트럼프, 이 아저씨는 트럼프 팬인가 봐. 아, 사진 좋아요. 선생님, 사진 잘 찍으신다. 네. 오, 예, 막 이발 해주는 아저씨. 아, 재밌다. 근데 실제 이발사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스트릿 사진인데 그날 그렇게 그 타투가 심한 이발사가 길에 있었어요. 어, 그렇구나. 예, 홈리스. 예, 저의 또 다른 모습이군요. 저의 또 다른 모습. 어머, 어, 이쁘다. 아, 선생님 사진 잘 찍으신다. 선생님 그 스트릿 포토 계속 하세요. 되게 센스 있는 사진 찍으시네요. 센스가 있어요. 어. 몇 미리 렌즈로 찍으셨어요, 선생님? 아, 아마 기억 안 나는데요. 몇 미리 줌 들고 다니세요? 아, 저기 15에서요, 250이요. 와우, 와우. 슈퍼줌 렌즈구나. 네, 슈퍼줌 렌즈. 좋아요. 어떤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특별히 해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사진을 부지런히 찍으세요. 선생님 사진이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에 눈썹에 카메라를 붙이고 뽀리도 붙여서 카메라가 떨지 않도록 하세요. 약간씩 떨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운 쪽으로 가면 잘 떨거든요. 이런 건 포커스 좋아요. 포커스도 좋고 손떨림도 없어요. 되게 훌륭하게 잘 찍힌 사진이에요. 이런 거 칼핀이 있어야 돼요. 핀트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사진이 좋아요. 잘 찍으셨어요. 눈썹 볼도 다 확대하면 다 보일 것 같아요. 이것도 확대하면 눈썹 볼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부님 하나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스트릿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들 속에서 찍으려니까는 네. 막 빨리 찍어야 되고 순간 포착을 해야 되니까는 네. 그게 찍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다 떨려 있어요. 그렇죠. 좀, 네. 이 아저씨는 마스크도 루비똥이네. 아, 미국은 마스크도 루비똥 제품 하나 봐요. 선생님 마음이 급하시죠? 사진을 찍을 때, 그죠? 빨리 네. 찍어야 되고, 네, 그 사람이 좀 눈치를 못 챘으면 좋겠고, 그쵸? 그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이미 그 사람이 선생님이 사진 찍는 걸 보고 난 뒤에 카메라 들면은 서로가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선생님을 의식하기 전에 선생님이 카메라를 먼저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하는 것을 미리 선점하시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구도를 맞추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미 눈치채고 난 뒤에 카메라 못 들이대요. 저도 못 들이대요. 잔소리 들까 싶어서.
왜냐면 그 사람이 의식하기 전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예요. 그것도 사람의 행동 심리를 다시 보면 그게 금방 익혀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네. 그리고 카메라를 반드시 이마에 붙이세요. 얼굴에도 붙이시고. 아셨죠? 네. 사진 좋아요. 저도 이런 사진 많이 찍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왜 반지 메고 다녀요, 지금? 반쯤 아니에요. 다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자, 홍기천 선생님 거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감동하다. 이게 폐가 아니고요. 폐입니다, 선생님. 스치는 인연들도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앵글을 밖으로 사라진다. 누구 마이크인지 끄세요.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려고 지나가는 시간들을 기록하는 것일까? 내가 하는 것이니 공학이니 아니길 바란다. 공부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요거는, 이 사진은, 이 대상자의 크기가 이만큼 컸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홍기천 선생님. 네네. 그죠? 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일단은 뭐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상황 못 되니까, 제가 우리 총무, 김용석 총무가, 탈곡하지 말라 그래서 착한 선생님 되기로 작정했어요. 탈곡해서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저는 좀 세게 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게 느낌 세게 해줘도 안 나갈 거예요? 저 며칠 전에 부산시에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게 9회짜리 강의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8회까지 잘 듣다가 9회 때 그게 나가버렸어. 제가 뭐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자기 사진을 좀 봐달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지금까지 8번이나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사진을 객관적으로 한번 봐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나 봐. 얼마나 재미없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봐달라 그래서, 아니 수업할 때 그렇게 내가 얘기를 강조한 것을 이걸 또 봐달라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가버렸어. 삐켜가지고.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나 상처 많아요. 마음 내리고. 그죠? 이거 보고 있구나. 네. 이렇게 네. 아까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이 네. 사진 형태에서 이 사람의 크기가 좀 더 컸으면 덩어리가 네. 지금 건물 자체의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존재감을 드러내면 좀 더 컸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네. 네. 이 사이가 너무 간격이 벌어졌어, 그죠? 네네.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벌어졌어. 어떻게 조금 더 옆에 있을 때 찍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정도 사람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다녀요. 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눈 떨어지는 게 좀 보입니다, 선생님. 이 아가씨 눈은 우리 뭐 머리카락 길이야, 완전히. 속눈썹이. 예. 그죠? 와. 가만 한번 보자. 꼭 저런 거 보면 구경하고 싶어요. 속눈썹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속눈썹이 저렇게 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맞나? 보세요. 속눈썹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친구입니다. 아, 속눈썹 예. 아니고, 여기는 속눈썹이고, 여기는 위에 머리구나. 머리죠? 아, 머리 아닙니다. 그, 붙인 겁니다, 선생님. 눈썹 붙인 거예요. 눈썹 붙인 거예요? 예, 여기 사람들이 눈 큰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자들이 이제 이에 대한 게 그 눈썹 길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이쁘다, 안 이쁘다,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남자도 눈썹, 속눈썹 길이가 길면 미남에 속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동네 가면 미나에 속하겠네. 우리 동네에서는 안 먹어주는데. 나 진짜 속눈썹 길어요. 아.